오늘의 종목 양궁. 양궁은 활과 화살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관역을 향해 쏘아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 장애인 양궁 경기는 휠체어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칙이 일반 양궁과 동일해 장애인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비장애인과 경쟁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양궁은 1959년 수도 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 석봉근이 궁도에 관심을 보이며 시작됐습니다. 노년층에 많던 궁도 인구를 젊은 층에도 확대해보고자 양궁과 대나무 화살을 구입해 국궁활터인 석호정에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미 8군에서 근무하던 에로트 중령이 석호정에서 연습 중인 석봉근에게 관심을 보여 함께 연습하면서 양궁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63년 국제양궁연맹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했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급속도로 보급됐습니다.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가 첫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며 양궁 강국으로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애인 양궁은 1967년 영국에서 열린 제16회 세계 척수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양궁 종목을 가지고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 이 대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첫 참가라는 의의를 지닌 이 대회는 장애인들의 경기였던 만큼 국내외에서 별다른 주목은 받지 못했고 별다른 성적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가 선수들이 세계 양궁계의 실상과 함께 새로운 양궁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는 등 세계 양궁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처음 파악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양궁이 널리 알려졌으며 체계적인 장애인 양궁 경기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제1회 로마 장애인 올림픽부터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1972년부터 메달을 획득하며 1984년 장애인 올림픽과 1988년을 지나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올림픽 및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양궁이 지속해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외에도 중국, 일본, 이란, 태국 등이 양궁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양궁 강국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장애인 양궁 종목은 일반 양궁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활의 모양에 따라 리커브 종목과 컴파운드 종목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던 양궁의 활은 리커브 활을 사용하는 리커브 종목인데요. 컴파운드 종목의 경우 그동안 정식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컴파운드 활에는 양쪽 끝에 도르래가 달려 있어서 리커브 활보다 빠르고 활 가운데 망원렌즈가 부착되어 있어 조준이 쉽습니다.
수렴용으로 사용되던 컴파운드 활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럼 이제 장애인 양궁의 기본 자세를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휠체어 타는 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 스탠스는 일직선을 말합니다. 타켓하고 일직선을 하는 게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탠드는 오른발이 약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스탠드 반대로 하는 스탠스고요. 그 다음에 오블리지 스탠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오픈보다도 더 허리를 꽈서 쏘는 스탠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거는 후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킹은 화살의 그 노크 부분에 가급적인 면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들어 올리는 상태, 이게 세대면 그대로 당겨서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홀딩. 그대로 잡고 에이밍 조준하면서 슈팅 늘리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로 팔과 화살 이외에도 가슴을 보호하는 방호구, 드레스 실드와 팔뚝을 보호하는 암가드가 필요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활을 쏴볼까요? 홀딩이 예사롭지 않네요, 감독님. 네, 그래서 홀딩과 슈팅이 가감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한 발 쏘는 게임에서는 누가 가감하게 쏘냐, 그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감독님이 뭐 잡는 법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일단은 그 휠체어 탔으니까 휠체어는 그 상태 그대로가 스탠드, 발가짐 스탠드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자, 왼쪽을 보십시오. 보고 그 다음에 팔을 그대로 올리세요. 왼팔을 그 상태로 그 다음에 비나를 당긴다는 식으로 한 폼을 퍼주시면 자, 이게 턱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턱 밑으로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턱 밑으로 뒤 팔꿈치를 올리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예. 네. 자, 이게 지금 활 쏘는 자세였죠? 네. 예, 그대로 이제 그런 모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잡고. 이 상태에서 이대로 턱 밑으로 이렇게 코를 대세요, 코. 네. 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입니까? 예, 이 상태입니다. 네. 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예. 뽕. 오. 자. 어떻게 끼운 겁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가 깃이 암깃하고 숫깃이 있습니다. 네네. 암컷, 수컷이요? 예. 여기 보면 빨간 게 숫깃이고 이게 암깃입니다. 이게 반드시 숫깃이 위로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 네네. 빨간 게 밖으로요? 예. 네. 자, 일단 당겨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감독님. 예. 어, 무서워. 놓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세 손가락으로 이제 그대로 혀만 그대로 반듯하게 당기면 됩니다. 아니, 턱 밑으로, 긴장되는 턱 밑으로, 첫발. 턱 밑으로. 과연 그 결과는? 왜 안 쏴? 오! 몇 점이야? 7점입니다. 오야 대박이다. 야, 야 대박이다. 와, 야 이 형 뭐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왜 안 쏴? 오! 몇 점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오야 대박이다. 야, 야 대박이다. 더. 민식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맞습니다. 돌려줘요. 됐습니다. 그 상태 되겠습니까? 자, 야, 얼굴 봐.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 한번 쏴보시죠. 네, 굿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많이 당기세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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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둘, 셋. 핑아. 오, 야, 그래도 5점입니다. 옳지, 나가네. 나쁘지 않아. 다음, 염따. 제 휠체어 위치가 맞나요, 근데? 예, 정중앙 맞습니다. 센터. 자, 화살 놓고요. 일단 한번 당겨보세요. 세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아니고 첫째 마디 예, 첫째 마디에다가 걸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봤거든요. 이게 딱 위로 했다가 땅. 형 19988, 아니 99988 맞아요? 네, 쏘면 돼요? 9987
오! 정확히 내가 쏘려고 했던 흰색이 딱 맞았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 계속되는 양궁 연습. 아이, 맞았어. 이렇게 많이 당길 필요가 없나? 네, 적당히 만당. 그럼 어디까지? 아니, 아까 그대로. 처음에 쏘셨던 대로. 아, 근데 어떻게 기억하니? 알았어요. 네, 일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오, 굴죠. 오! 오, 잠깐만! 오, 가운데 맞은 것 같은데? 오! 잠깐! 점수가 잘 나왔어도 경기 중 표적에 오, 가까이 가네요, 가는 건 위험해요. 그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섯 발이죠.
야, 소방관은 어떻게 시작해? 와, 대박이다, 10점이야. 10점이야. 하셨나요? 몸의 중심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에 정신 건강에 좋은 양궁.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